네, 오늘 고수회전은 인간 ATM기 이성훈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고수님 카톡 친구방이 네.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네. 막 서로 막 좋은 얘기가 오가고 네. 수익도 가고 네네. 그런다면서요.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펄어비스와 혜성 DS를 제가 제공을 했고요. 두 종목 다 수익을 받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한껏 고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훈 고수님의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훈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 수박이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보네요. 이 수박이 이름 뜻 아시겠어요? 수박이 잘 모르겠는데요. 수익 대박. 아. 이 주인공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익이 대박 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볼 주제 어떤 걸까요? 평균적으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30% 이상 더 상승을 해 있거든요. 에너지 대란 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러한 국면에서 살펴봐야 할 당신이 몰랐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면은 그러면 원자재주에 투자하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돼요? 첫 번째는 EU의 2050년 탄소 제로 정책입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의 효율만으로도 이 정책의 수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올해 초부터 원전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구성 요소가 중요한데요. 남희 씨 혹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어요. 데이터 마이닝 구현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쓰이다 보니까 전력의 비중이 늘어야 되고 전통적인 전력으로 이거를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효율이 높은 에너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되었고 신재생에너지원의 구체적인 개발이 되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글로벌 탑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여기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겠고요. 이러한 충분한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으로 설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두 배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중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인지 이 삼총사 중에 저희가 3위부터 오늘은 거꾸로 알아볼게요.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번이 뭘까요? 전 알죠.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압니다. 수소죠. 네. 네. 수소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탑 오브 탑인 아이비 모건스탠리가 전통적인 에너지원보다 수소에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나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린 수소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네. 뭐길래? 네. 모건스탠리가 수소에 대해서 연구를 좀 오래 해왔고요. 리서치 애널리스트 중에서 수소와 관련돼서 인뎁스 있게 연구를 해왔던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소를 더욱더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할 것은 수소연료 탱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량화가 필수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핵심 부분으로 부각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철로된 용기는 수소의 팽창을 못 이겨서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팽창을 감내할 수 있는 수소탄소로 구성이 된 그러한 탱크가 필요하게 되고요. 탄소 섬유 부분이 철보다는 4분의 1 정도 가볍고 강도 자체는 10배가 강하거든요. 탄성이라든지 강도를 감내할 수 있는 게 탄소 섬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에 대한 탱크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의 도레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러한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네네. 어디예요? 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향후 수소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70% 이상을 차지를 하거든요. 탄소 섬유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탄소에 대한 저장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천랑 소재가 되게 많은 등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도 되나요? 네, 효성첨단 소재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 수준인데 올해 예상이익이 2,43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동종업계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도레이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10배 정도 구간이다 보니까 도레이 대비 3분의 1의 시가총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싼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됩니다. 향후 수소에너지의 대장주가 될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지구를 지켜라 신재생 에너지 3총사' 두 번째는 에너지계의 터줏대감. 석탄? 석유? 태양광. 태양광이에요? 네. 오, 태양광 근데 너무 한번 부각됐다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네, 효율이 떨어지게 된 계기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상승을 하게 됐고요. 네. 태양광 에너지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웨이퍼 부분에서는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97%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그 사업을 철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도 지금 이 태양광 에너지를 주목해야 돼요? 네,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유가 상승에 있습니다. 최근에 배럴당 110불 정도로 유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보자는 의견이 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입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정부안 안에서는 기존에 계획되지 않던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 비율을 5%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 약 4%대에 불과했었는데 35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리에 나가면은 쉽게 태양광과 관련된 가로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 철수를 했고요. 사업을 철수한 LG전자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출 비중 자체가 태양광 모듈이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양면 방음용 태양광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실적도 매출액 기준으로 110% 상승을 했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이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